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주법으로 나와 있고요. 저자 미상이 1700년 대에 만들어졌고요. 원문 이렇게 한글 고어로 되어 있죠. 고문으로 네 번역문 있습니다. 네, 조리법 1. 정월의 술 한 마를 껍질을 벗겨 익을 만큼 찐다. 2. 찹쌀 다섯 대를 깨끗하게 씻어 고로 섞어 찌어 가루로 만든다. 3. 이와 누룩같이 단단히 익혀 다져 솔잎을 격지 모아 띄운다. 4. 7일 후에 다 거품하고 3주 후에 볕에 말려 봄에 빚는다. 5. 찹쌀 한 마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많이 불면 익게 쪄 놓는다. 6. 오를 냉수에 풀어 차가워지면 이것을 누룩가루 두 대에 섞어 하룻밤을 재운다. 7. 식지로 겉을 봉하여 서늘한 곳에 두고 3주 후에 거른다. 술을 빚을 때 냉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. 끓인 물도 식혀서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식지입니다.